5.18 추모곡으로 탄생해 대한민국의 민중가요의 상징이 된 님을 위한 행진곡이 클래식으로 재탄생했습니다. 이번 곡은 오는 5.18 38주기 기념일에 대중에 첫 공개할 예정인데요. KBC 8시 뉴스에서 곡 일부를 최초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준호 기자입니다. 님을 위한 행진곡의 웅장한 멜로디가 바이올린 선율과 만나 서정적인 느낌을 선사합니다. 5.18의 아픈 역사를 품은 님을 위한 행진곡이 38년 만에 클래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. 50여 분 길이로 늘어난 작품의 재창작엔 모두 7명의 작곡가가 참여합니다. 특히 원곡 작사가인 소설가 황석영의 아들 황호준 작곡가도 참여해 의미를 더합니다. 님을 위한 행진곡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걸 제가 목격을 했고요. 작곡가로서 이 곡을 다시 제 스타일로 작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개인적으로 큰 감회를 갖고 있습니다. 재탄생한 님을 위한 행진곡은 세계화와 대중화를 위해 국내외 오케스트라 공연과 함께 창작 뮤지컬 제작도 추진됩니다. 지금 현재 아시아 7, 8개국에서 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 불려지고 있습니다. 현재는 노동계 중심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전 세계에 또 예술적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과 광주 5.18 민주화 운동이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. 클래식 님을 위한 행진곡은 1981년 당시 원곡이 작곡됐던 장소인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늘 5월 18일 연주됩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